민영화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바로 서울시가 최근 서남 집단 에너지 2단계 시설을 짓는데 외부 자원을 활용하겠다며 기존의 재정 투입 방식을 바꿔서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관련한 논란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부지 일대입니다. 계획 신도시인 마곡 지역이 집단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에 첫 삽을 떴지만 줄곧 사업성 문제로 입찰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마곡 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1단계는 이미 들어왔고 2단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투입 방식을 세웠지만 최근 방향을 바꿨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외부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책정한 예산으론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시설을 지을 수 없단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자원 활용이 사업의 전면 매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는 사업 형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권을 전면 매각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협업하는 형태의 운영 모델 역시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민간 회사가 이제 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느냐고 뭐 가격 올린다고 해서 그 가격 오면서 수요자, 지역난방이잖아요. 지역난방 쓰는 아파트에 있는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다고 그 분 난방열이 뭐 A급, B급 이런 무슨 뭐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게 똑같은 조건 오는데 가격만 오른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방식 변경. 서울시는 보다 자세한 계획을 올 하반기쯤 내놓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